요새 뉴스 보니까 진짜 지진이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예전에 비해서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요새 계속 그런 식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 혹은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좀 받다 보니까 야, 나 진짜 이 레고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모으고 있는 게다 비싼 거다 보니까 재정적인 피해를 일단 입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제가 쓰고 있는 장식장이 오픈형 장식장인데 요거는 그냥 지진 나면 다 떨어지는 거야. 요거 그리고 다 박살 나겠지. 이거 그리고 부품끼리 섞이면 재조립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특히나 제가 제일 걱정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의 모든 자산과 수집용 레고들이 여기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티디오라마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 와, 여기가 만약에 지진 나면 뭐 난리 납니다. 그냥 난리 나요. 그리고 레고가 거기에만 있나? 집안 곳곳이 다 레고입니다. 지금 보면 주방에도 있어. 예, 내가 여기다 이렇게 꽃도 해놨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에도 레고가 있고요. 옷방에도 있죠. 예, 여기에도 레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침대에 있는 이것도 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다가 지진 나면 얘부터 이렇게 엎어지면서 앞면에 팍! 자동 지진 감지 시스템이네. 얘가 무너지면 내 얼굴에 팍! 하면 바로 잠이 깰 테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가중돼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수집품이라든지 이런 뭐 장난감, 레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약관을 좀 보니까 수집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 그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뭐 보험 처리가 되는데 미술품이나 제가 수집하는 그냥 일 아, 예, 그런 거는 안 되는 게 맞나요, 혹시? 네, 안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뭐 특약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특약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런 보험을 따로 들려면은 가정용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상품이? 당구에 관해서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은 더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을 해보죠? 지진 나면 문어커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문어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난이 꼭 지진만 있습니까? 코로나도 재난이었어요. 그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재난 영화로 다뤄졌던 그런 소재들이 야,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재난 영화 중에서 원탑은 2012입니다. 지진에 화산 폭발, 쓰나미 하여튼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은 몽땅 다 일어나면서 지구가 멸망하는 걸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죠. 만약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일어난 뒤에 문명이 멸망하고 이제 그 남은 생존자들끼리 약간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룬 영화들도 많잖아요. 뭐 매드맥스 같은 거. 근데 레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아포칼립스 버그죠. 이 아포칼립스 버그는 레고 무비 2에 나온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 듀플로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서 이제 기존의 브릭스버그라는 시티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세계관을 다룬 레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이렇게 묻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자기들만의 약간 매드맥스 스타일의 도시를 건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다 보면 영화 투모로우의 포스터가 떠오릅니다. 거기에도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레고도 보시면 자유여신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봉화도 있어요. 그 봉화 옆에는 여기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에미시고 얘가 루시입니다. 이제 둘다 주인공인데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때리고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자유여신상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내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망원경이 숨어 있습니다. 요게 망원경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띄면 요 안쪽에 이렇게 약간 쉼터 같은 느낌의 침대랑 뭐 컵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망원경으로 바깥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설정?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에미시 커피를 들고 있었죠. 이 커피를 바로 여기서 산 겁니다. 이게 커피숍이에요. 이게 아무리 세상이 멸망을 해도 커피를 때려야 되는 거야. 자, 커피숍을 자세히 보기 위해선 이 위쪽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쪽에 이렇게 커피를 파는 주인장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지금 커피 머신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그리고 귀여운 거 하나 또 있다. 이 반대편을 보면
여기에 지금 목욕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니피규어 중에 이렇게 헐벗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반신욕을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음식 만드는 곳도 있고 무기고에 여기가 이제 미용실이랑 타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입구를 보면 요 미용실 사인이랑 요 타투 사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아, 그리고 만약에 DC 팬이시라면 여기 지금 그린랜턴도 있지만 이 할리퀸과 배트맨이 피규어가 진짜 희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포칼립스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사기에는 단종되고 시간이 흘러서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중고로 사기를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스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레고 무비잖아요. 근데 레고가 무비를 만든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배트맨이고 하나가 닌자고예요. 배트맨은 뭐 여기 실제로 직접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니까 얘는 세계관이 연결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닌자고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제 얘가 헬스장이에요. 안쪽에 뭐 역기도 있고 샌드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창문을 좀 보시면 여기에 비짓 닌자고 시티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약간 닌자고 시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약간 이렇게 스티커 한 장으로 좀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닌자고 시티 시리즈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티도 있고 항구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제 곧 마켓까지 나오는데 걔네들을 다 같이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레고가 만든 무비 이런 시티인 거지. 제가 이미 닌자고 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은 나오는 걸 사면 되고요. 근데 시티와 항구는 지금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아, 걔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 레고 무비 세계관을 다 모으는 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 이런 거 항상 나올 때 단골 소재가 뭡니까? 바로 좀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집에 무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무기는 바로 토르가 쓰는 뮬리르입니다. 제가 그거를 레고로 구현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거를 딱 갖고 있으면은 혹시나 좀비 사태가 일어나도 뚝배기를 제가 이걸로 빡 깰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좀비는 이제 이 망치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정말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이제 근데 지진은 해결이 안 됐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진이 나서 좀 문워커가 영상 업로드가 없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지진 때문에 멘탈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부디 안 일어나길 바라야겠죠?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